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라인댄스 수업 가는 날이랍니다. 지금 장덕리 바오쌤이 농원 시골집에서 뭐를 했느냐면 호박지 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갑, 내 장갑, 장갑 벗고 영상을 찍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김치 제가 10kg씩 담아가지고 이게 버무리 김치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직접 텃밭에 심은 황금 배추로다가 이렇게 해서 쓱싹쓱싹 해서 10kg씩 40kg를 버무렸습니다. 이게 은근히 익으면 맛있어요. 요거 다 나눔할 거고요. 다 임자가 있답니다. 그리고 호박지는 이 내가 직접 농사진 이 호박을 벗겨가지고 이제 썰기를 해가지고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여기다가 섞어서 이 버무려 김치 하는 거에다가 이게 은근히 지져 먹으면 맛있어요. 이게요. 양념 다 김장한 그 양념이로다가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호박 썰어 놓고 버무리면은 맛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호박지 김치를 한 항아리 해놓고 겨울에 지져 먹으면 맛있어요. 이제 얼동 준비는 거의 다 끝나가지고 와 국화가 소고기 이렇게나 예쁘네요. 거의 다 마무리는 했습니다. 이쪽서부터 저쪽서부터 다 마무리 거의 다 끝났고 바울섬민농원에도 이제 얼덩이로 들어갔습니다. 할 일은 많지만 일하다가 이쪽도 다 우리 신랑이 이렇게 다 얼덩 준비를 다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내년 봄을 예쁘게 기약을 한답니다. 아직 칸나는 많이 못 했어요. 요것도 이제 칸나 캘 건데요. 그래도 일을 많이 하면은 힘들으니까 조금씩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2시간 바오쌤이 농원 시골집에서 일하고 오후 시간은 제가 라인댄스 수업 받으러 갈 거랍니다. 여기는 이기는 이제 얼동 못해 얼동하는 것만 다 여기다가 뜰에다가 바오쌤이 농원 정원 뜰에다가 놨어요. 얼동 할 수 있는 거는 다 여기에서 겨울을 보낼 거랍니다. 와 고무나무랑 요거는 미쳐 못 들여놨더니 이렇게 이빨이들이 이렇게나 됐네요. 요것도 이제 칸나 이쪽에 있는 칸나만 캐면은 끝이고요. 와 날씨 좀 보세요. 완전 가을 단풍이 우리 시골집은 이거는 해당한데 해당화도 이렇게 단풍이로다가 들었네요. 시골집은 은행나무가 많아가지고 항상 이맘때만 되면 은행나무로다가 노란 은행나무로다가 단풍 구경을 실컷 하고 있답니다. 제가 요 위로다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내 손 좀 봐라. 제가 여기를 왜 올라가느냐 하면은 제가 국화꽃 우리 집에 국화꽃이 여기 언덕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예쁘게 국화꽃이 아직도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영상 찍으면서 이게 국화꽃이에요. 와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하고요. 와 이제 겨울을 준비한답니다. 에키네시아 꽃도 이렇게 예쁘게 아직 있네요. 그래서 4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의 소곡들 국화꽃들 다 하고 은행이 이렇게나 예쁘게 은행이 단풍이로 물들었습니다. 와 예쁘지 않나요? 우수수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 둘레길이랍니다. 영상 끝. 와 은행 이쁘죠? 와 단풍도 예쁘고 여기는 단풍도 바오쌤이 농원에서 실컷 단풍 구경을 한답니다. 와 단풍 색상 좀 보세요. 와 예쁘다. 그래서 오늘도 5분 영상으로 찍으면서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영상 찍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바람 살랑살랑 붙고 영상 끝.